에다마메란 이름을 짓게 된 거는 별다른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아닌데 이제 와이프가 에다마메를 좋아해요. 오늘은 생활의 달인, 고등어 볶음밥의 달인이 운영하는 숙대 입구역 에다마메를 다녀왔지. 일본식 중화요리 이자카야로 이미 유명한 집이더라고. 에다마메는 푸공이란 뜻으로 일본인들이 무지 좋아하는 캐릭터야. 1층짜리 아담한 가게는 딱 봐도 일본식 가게 느낌이 물씬 났어.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내부 인테리어는 다양한 일본풍의 소품들이 즐비해 있었어. 일본의 어느 시골집의 선술집을 간 듯한 느낌이었지. 메뉴판은 점심과 저녁이 달랐는데 저녁은 아무래도 이자카야식 술안주 스타일의 메뉴들이었지. 완두콩이 들어간 하이볼 좀 먹어주고. 아주 잘 어울려 요거. 드디어 나온 야키시하바창 고등어 볶음밥이야. 전혀 비린내가 없는 고소한 깔끔한 고등어 맛이랑 여기 볶음밥 진짜 잘한다. 밥이 진짜 고슬고슬해. 두 번째 메뉴는 가라아케 마파두부 라이스. 바삭한 닭튀김과 마파두부의 조합이 아주 잘 어울렸지. 소스가 진짜 향긋했어. 매콤하니 아주 좋았어. 처음에는 고등어살을 발라서 볶음밥을 했다가 통째로 올려봤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서 고등어의 비주얼로 승부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사장님의 에다마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네, 저희 에다마메 이자카야는 작년 7월에 오픈을 했고요. 저희는 일본식 중화요리를 베이스로 하는 이자카야 겸 식당이고 이제 많이 이제 중국 중화요리는 다 알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고 중화요리가 이제 한국식 도 있고 당연히 본토의 중국식도 있고 약간 대만 스타일의 중화요리 그리고 뭐 미국식, 호주식 등등등등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이제 일본식 중화요리를 베이스로 음식을 하고 있고 이제 일본식 중화요리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의 라멘이라든가 교자 그리고 야키소바 뭐 마파두부는 당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 그 음식의 기원이 그러니까 중국 음식 중화요리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라멘은 이제 라멘의 원형은 축하소바라고 해가지고 축하가 이제 일본 말로 중화를 뜻하는 건데 네. 그런 음식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볶음밥도 당연히 네, 볶음밥은 차항이라고 하는 볶음밥 네, 볶음밥이란 뜻입니다. 네, 그게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여행을 주로 많이 하시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뭐 유학을 하셨다거나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것들 되게 대중적인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화요리가 있고 좀 고급 중화요리가 있고 일본식 중화요리 축하라고 하는 조금 대중적인 식당들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처에 자주 보이는 중국집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당들이 일본에도 너무 많고 일본화된 음식들을 파는 네, 이제 그런 음식을 어쨌든 저희도 하는데 하지만 그대로 저희가 가져오면은 익숙하지 않은 것도 많아서 그래서 최대한 저의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식업에 있으면서 경험한 것들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익숙하지만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볶음밥,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야키사바창이라고 하는데 구운 고등어와 볶음밥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메인 메뉴 중에 하나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 분들이 고등어 사랑이 또 아주 사랑하셔서. 전 국민이 되게 좋아하는 메뉴고 그리고 계속 예전부터 그 고등어를 가지고
고등어 파스타라던가 뭐 고등어 뭐 한국 음식 중에 고등어 쌈밥도 있고 등등등 많은데 이제 요거를 이제 고등어 볶음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원래 이 고등어 볶음밥은 현지에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도 먹어봤던 이제 이치에라는 또 유명한 이자카야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야끼사바 창을 팔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먹었었던 거는 저희가 기억만 하고 있고 어쨌든 이거는 저의 스타일대로 이제 음식을 풀어내는데 어쨌든 고등어를 선택한 이유는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등어를 다 먼저 익혀서 구워서 익혀서 이거를 으깨서 밥에다 섞어 드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이 음식의 전체적인 밸런스 상으로는 조금 더 맛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보기에 조금 보는 맛도 있잖아요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보는 맛도 있으니까 일단 맛있어 보인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살을 찢지 않고 이제 통으로 구워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반응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도 더 푸짐하게 드리게 돼서 만족도도 좋으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뭐 인스타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 방송에서도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일본식 중화요리를 베이스로 하는 이제 이자카야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일본식 중화요리와 그리고 저희가 익숙한 이자카야의 음식들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는 음식들이 미식가부터 미식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했고 실제로 맛이 있고요 맛이 있고 사실 음식 자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술들과 그러니까 식사와 술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 편하게 찾아주시면 좋겠고 와서 와서 즐겁게 저희 음식과 술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튀어나올 듯 말 듯 푸콩의 귀여움과 함께 일본식 중화요리 이자카야 에다마메에서 가시 없고 비린내 없는 고등어 볶음밥 먹어봐. 숙대 입구역 근처에 가면 생활의 달인 고등어 볶음밥 에다마메 강추해.